때는 바야흐로 2018년 11월 한 주택가에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데 녀석은 내게 맡겨라. 녀석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탄한 사람. 군중을 압도하는 역대급 비주얼. 과연 녀석의 정체는? 굉장히 난폭해요. 이런 일반 대형견하고는 다릅니다. 시사되는 것이 막 호악스러워요. 가지마. 안 돼, 신체. 정지. 녀석의 폭주를 막아라. 역대급 솔루션을 예고하며 출동한 설채현. 되게 위험한 종. 싱치가 물면 제 손 정도는 절단될 거예요. 성난 야수 싱치와 설채현의 한판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문제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새나개 제작진. 오늘은 바다와 맞닿은 항구도시 군산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어서 만나볼까요? 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숙박업소 아니에요? 그러게요. 주소지를 잘못 찾아왔나? 주변을 살펴봐도 개의 모습은 물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강아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수상한 남자. EBS에서 오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저 싱치 아빠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보호자님이세요? 예, 예. 아,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보호자시군요. 야, 차림새가 남다르신데요. 남다른 포스. 이분으로 말할까? 캣맨. 색동머리꾼으로 멋을 낸 양갈래 머리에 모델 처리가라. 멋진 폭발 앤 포즈까지. 여기가 군산인지 헐리우드인지 마성의 카우보이 되시겠다. 근데 싱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영업집인데 옥상에 있어요. 옥상으로 안내해드릴까요? 아, 옥상에 있다고요? 예? 예? 옥상이요? 뭐 그럼 빨리 만나봐야겠는데요? 네, 안녕하겠습니다. 서둘러 싱치를 만나보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야, 개 짖는 소리도 심상치 않더니 이 문구는 또 뭐죠? 아유, 느낌이 쎄한데요. 싱치 한번 좀 보셔봐요. 저 여기 지금 싱치 와 있네. 응? 네가 싱치니? 싱치야. 어? 아, 이럴 수가. 방금 나타난 얘 누구죠? 개예요? 뭐예요? 개는 맞는 것 같은데 비주얼이며 짖는 소리부터 남다른 녀석. 이 녀석 이거 덩치가 상당한데요. 이거 새나개 맞죠? 동물의 한 거 아니죠? 야, 이거 진짜 언뜻 보면 사자인 줄 알겠어요. 덩치가 엄청 크네요. 체중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여튼 90에서 100. 100kg요? 네. 와, 몸무게만 100kg이라니 엄청납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녀석을 단단히 묶어놓고요. 조심스레 첫 만남을 시도해봤습니다. 잠깐만. 와, 너무 크다. 감독님이 다가갔는데도 요만하게 보이네. 군중을 압도하는 새나개 역대급 비주얼. 그리고 0.1톤 최고의 몸무게를 갱신한 소개합니다. 초대형견 싱치. 어쨌거나 저 만나서 반가워 싱치. 제가 키우는 견종은요, 여기 국내에서 가끔 소개되는 그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아주 이 혹독한 곳에서만 살 수 있는 견종이에요. 이름도 생소한 코카시안 오브차카. 새나개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견종이죠. 러시아 품종으로 양떼들을 지키던 믿음직스러운 목축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떼를 보호하던 녀석이라 위험을 느끼면 때론 공격적으로 돌변. 주의도 필요하다는데요. 그 외에는 용감하고 독립심도 강한 의젓한 녀석이랍니다. 다행히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얌전한 싱츠. 그래도 방심은 금물. 그런데 잠시 후
제작진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는 보호자. 뭘까요? 이 개를 어디를 가나 우리 저 이제 저희 집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촬영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개가 딱 알아듣는 말 한마디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 없어요. 뭐죠? 딱 개가 와서 공격하려고 하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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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하시면 개는 바로 앉습니다. 내가 앉을 뻔했어. 차나 없는 말을 해도 안 돼요. 개는 앉아는 알아요. 우리 싱치 보세요. 그 앉죠? 앉아! 와! 앉아가 제일 중요해요. 그전 옛날에 기다려로 그냥 유행했잖아요. 지금부터는 앉아요. 기다려. 다들 들으셨죠? 어디까지나 싱츠 보호자님의 주장입니다. 출발하면 벌써 얘는 딱 일어나는 거예요. 싱츠 출발! 이러니 아주 해병대요. 앉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네, 한번 해보세요. 싱츠 앉아! 울렁거리면서 앉아요. 예, 예. 싱츠 앉아!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죠? 근데 우르렁거리네요. 처음 보는 제작진의 말도 척척. 괜히 겉모습만 보고 겁먹은 건 아닌지. 그나저나 녀석의 문제가 뭐죠? 그런데 잠시 후 무언가를 가지고 등장하는 보호자. 이거 뭐예요? 아, 여기 입마개. 이건 필수적이죠, 이거. 키우면서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필수죠, 필수. 수축이면 그냥. 압류, 압류. 더구나 오브차카종은 국가 지정 맹견이라 입마개는 꼭 필수입니다. 입마개와 줄까지 단단히 묶고 산책에 나선 보호자와 싱츠. 다들 신기방기. 예, 놀라지들 마세요. 개 맞습니다. 곰요, 곰. 곰 같아. 사자같이 생겼어. 아, 사자요? 소새끼! 송아지? 네, 송아지 같아. 외모 때문에 너도 참 피곤하겠다. 어쨌거나 시선 한 몸에 받으며 산책도 문제없이 잘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춰선 녀석. 왜죠? 왜? 동네 개들 보고 흥분한 싱츠. 덩치만 해도 몇 배는 차이가 나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요? 싱츠야, 릴렉스 캄다운, 릴렉스 캄다운. 제헤, 상대 개들도 눈치 없이 엄청 치저댑니다. 얘들아, 그만, 어? 개만 보면 경계에 또 심해요? 야, 예. 이게, 여기서 지금 마스크를 했으니까 저도 안심하고 그러지. 이 입막이 없으면 뭐 이거 대책 없어요. 저 사고 생기지. 산책할 때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보호자. 자기보다 한참 작은 개들인데도 이렇게 경계하며 흥분한다는데요. 문제는 이럴 때마다 녀석이 워낙 힘이 장사라 노심초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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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 정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진짜 위험하겠어요. 막 끌려다니시네. 괜찮아, 괜찮아. 입막이었습니다. 너무 끌려다니시네. 싱츠 말리랴, 이웃들 안심시키랴. 우리 보호자님 진땀 빼시네요. 이래가 제어를 못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셨지만, 예, 제가 80kg짜리가 제 몸무게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알았어. 쬐그만 게 뱀이니까. 안 마셨죠? 옥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영 딴판. 이렇게 개들만 보면 흥분하고 힘자랑을 하니 그렇다고 아예 산책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야, 정말 걱정이 많겠습니다. 바로 자기가 그 본성 나오는 거예요. 늑대하고 싸우는 게예요. 일반 개는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은 산책 올 때는 주변에서 개가 혹시 달라올까 봐서 그게 좀 겁이 제일 많이 나죠. 힘이 들어요. 아니, 무섭고 키우기 쉽지 않다는 걸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싱츠를 키우게 된 거죠? 아, 싱츠가 저게 문제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개월 정도에 분양이 됐으면 저한테 안 왔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쟤네들 대형견은 또 새끼가 엄청 큽니다.
대형견인데다 특이견종이라 입양에 어려움을 겪은 싱츠. 그렇게 생후 6개월이 되던 때 사연을 전해들은 보호자가 오랜 고민 끝에 싱츠의 가족이 되어주었다는데요. 하지만 녀석을 잘 키우기엔 어려움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이 정말 짧았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호기심이 먼저 앞섰고 그 호기심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뭐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완벽했어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주변의 싸늘한 시선과 편견. 그래서 외출할 땐 민폐가 되지 않게끔 더욱 신경 쓰고 노력해왔다는데요. 우리 애기 다 잘한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4년을 함께해온 싱츠.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저씨에겐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덩치에 맞게 간식도 초특급으로. 돼지 등뼈도 통째로 툭. 생고기는 거의 매일 챙겨주신다는데요. 음식값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야, 녀석 호강한다. 보호자님이 이렇게 애쓰는 만큼 녀석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줘야 할 텐데요. 그날 오후 무슨 일인지 우렁차게 지저대는 싱츠. 경계심 가득 찬 표정. 왜 이러죠? 보호자님을 만나러 동네 지인이 잠깐 온 건데요. 엄청 경계하네요. 가지 마요. 싱츠 자주 돌아오셨나요? 어릴 때 봤어요. 안 본 지 몇 년 됐어요. 싱츠 어릴 때 만져본 적 있어요? 네,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위에 올라타고 그랬어요. 입에 손도 넣고 막. 아, 그래요? 네. 가지마. 싱치가 어릴 때부터 자주 놀기도 했다는 이유. 하지만 이젠 어림도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가요? 물리고 나서도 와서 봤었거든요. 네? 싱치한테 물린 적이 있다고요? 2년 전 우리 안에 있던 싱치에게 간식을 주고 평소대로 한번 만져주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손을 물었다는 녀석. 사람을 물기 시작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는데요. 그때 어디 물리신 거예요? 일부분만 이렇게 돌지.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처가 좀 심했나요? 좀 깊었죠. 그래서 꼬맸죠. 이가 워낙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게 사고를 내면서 더 주의를 기울여왔다는데요. 옥상에 있을 때도 안전줄은 필수. 누군가 오면 우리 안에 넣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건 외부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심지 나 봐봐. 봐봐. 으르렁거리지 마라. 지금껏 하루가 멀다 하고 봐왔지만 녀석을 가까이 하기 여전히 두렵다는 보호자의 동생분. 그런데 어쩐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녀석. 아우 깜짝이야. 아유. 처음 보는 제작진한테도 그렇고 산책할 때도 사람한테는 크게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빨까지 드러내며 공격적으로 돌변한 녀석. 일단 흥분을 가라앉힐 때까지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다른 개들뿐 아니라 사람한테도 위협적으로 보이는 싱츠.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난 후 보호자와 둘이 남으니 순한 양이 된 싱츠. 늘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한테까지 공격성을 보이는 녀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보호자.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녀석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마음뿐이랍니다. 저는 우리 이 싱츠 때문에 맹견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체험을 했었고요. 지금도 체험 중이고 공포를 느끼니까 그것도 주변에서도 사실은 그 많이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좀 안전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최고의 사랑을 갖고 키우고 있어요.
제발 누구든지 와서 우리 싱츠 만져주고 이렇게 같이 싱츠하고 지내주는 그것만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우리 싱츠 그것만 하면 장벽이 없어지죠. 제가 육중한 몸으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끄는 싱츠. 다른 개들을 만났다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달려드는 건 물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힘까지 자랑하는데, 심지 사람한테까지 위협적으로 돌변하는 녀석. 자칫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싱츠. 녀석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보호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녀석을 제압하기 위해 그가 나섰다. 두둥. 싱츠가 물면 제 손 정도는 절단될 거예요. 설 전문가와 싱츠의 한판 승부 지금 공개합니다.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견 고민 해결을 나에게 맡겨라.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 설채현.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